이러한 것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견 최승지 미묘신이 가장 수승한 지혜와 또 미묘한 몸이 부처님의 몸이죠. 상호가 단엄해서 개구조가서 상호가 잘 생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생기다 말고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뭐 고치고 싶고 뭐 또 유선 뭐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조금 보완하고 싶고 뭐 그러잖아요. 그 뭐 뭘 그 옷으로라도 캄프라치를 하고 싶고 뭐 그 참 볼수록 그 부족한 것을 많이 느껴가지고 자꾸 이제 그래 했었는데. 열애는 아니야. 지혜도 물론 가장 수승한 지혜를 가졌고 몸도 아주 원만하게 태어나서 상호가 단엄해. 상호가 이게 30이상 80종호 아까 이제 97 대인상까지도 아주 단정하고 장엄이 잘 돼서 다 구족하사 여시 존중 신나누하고 이와 같이 아주 존중스럽고 매우 만나기 어려운 것을 보고 견자 보고 나서 보살의 용맹 초발심이로다. 보살이 용맹을 내어가지고 비로소 이제 발심을 했다. 마음을 바랬다. 나도 저런 지혜를 갖추고 저런 몸을 갖춰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됐다. 저 산문에서 이제 아란존자가 그 왜 출가했느냐 하고 따진 그런 이야기를 능경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상견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인 관계로 모양 그 무시 못해요. 아란존자 같은 이들도 부처님이 그 훌륭한 모습 보고 발심해서 출가했거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산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참 절이라는 게 아주 그 신성이 사는 것 같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 음식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아예 화장실이 없는 줄로 그렇게 일단 보잖아요. 그 모습이라는 게 그와 같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몰라도 일단 모습이 그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 이제 용맹을 내서 발심을 했다. 그 다음에 견 무등비 대신통하며 등비 누구하고 견줄 수 없고 가틀이 없는 그런 큰 신통 그것을 또 보고 또 문설 기심 극교계와 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를 주는 거예요. 수기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다. 진여불성을 가진 관계로 모든 사람이 궁극에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보증을 하는 이야기가 법화경에 많이 나오죠. 그것을 숙이라고 합니다. 기심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기심과 그리고 교계 어떤 이치를 가르치고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바 해서는 안 될 거 하면 좋은 거 이런 것을 또 일일이 일러주는 게 그게 계예요. 계 경계할 계자 교계 이런 것을 설함과 또 재취 중생 무량고 여러 갈래 중생들이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도 부처님은 경전에서 많이 설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 말입니다. 문서를 거기다 해요. 그 지장경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은 가서 모진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들만 잔뜩 그려놨어요. 뭐 지옥도 웬 지옥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 많은 지옥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그것은 이제 지옥이 본래 어떻게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죄 안 지니까 서대문 형무소 모르죠.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죄 지으면 당장에 형무소 있어요. 당장에 형무소가 있겠습니다. 유시장이 있고 형무소가 있어요. 그래요. 죄 지으면은 형무소가 있고 죄 안 지으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지옥 그렇게 방편으로 지장경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죄 안 짓는 사람에겐 그거 아무 그 소용없고 없는 일이에요. 어. 죄 짓는 사람에게만 그게 있는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들 설하는 것을 이제 듣고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보살이 이것으로서 발심을 했다. 처음에 발심을 했다. 아, 중생들, 저 고통받는 중생들 어떻게 하더라도 건져야지 하는 마음을 낸다든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 하, 화엄경 들어보니까 뭐 얼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야, 그 건사하고 그 듣는 동안이라도 마음이 후련하고 어떻게 이런 이치가 있는가. 아, 그러한 등등. 또 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진여불성을 가진 관계로 모두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보증을 해주니 근사한 설명 아닙니까?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이치를 공부하면서, 아, 이거 불교 괜찮구나. 야, 이거 불교 미신이 아니구나. 미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애십신 상회품, 뭐, 부처님이 형상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다른 종교인들은 보면은, 그 불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또 불상이 또 어디 한두 분입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절을 막 하고 하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우상숭배한다. 그러거든요. 참 그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 자기 집에는 선조들에 대한 사진 없는가? 돌아가신 부모 사진도 없고 묘소도 없는가? 사진 한 장 딱 보고, 예를 들어서 뭐 기일이라든지 이럴 때 사진 한 장 꺼내놓고 보고 거기에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모가 살았을 때 어떤 상황들을 전부 떠올리잖아요. 사진이 어디 부모입니까? 종이에 그냥 그려진 그림일 뿐이지. 그런데 그 사진 한 장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과거에 같이 살았을 때 이야기를 주마등처럼 촤악 이렇게 상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불상, 나무로 저렇게 깎아놓은 불상이 부처님은 아니야. 다 알아. 3살 먹은 아이도 알아. 그런데 불상을 통해서 부처님을 우리는 떠올리잖아. 뭐 불상에 뭐 매달려가지고 불상에 뭐 손을 내밀어서 무슨 뭐 머리를 만져주거나 하는 일은 없어. 그건 기대도 안 해. 그런데 그런 줄로 알고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는 거야. 우리는 부처님을 딱 이렇게 모셔놓고는 부처님의 전체적인 자비와 지혜와 모든 그런 가르침을 전부 상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절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불상인데 절하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 부처님이 한순간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부처님이 한순간 싹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그 절로 공경심이 나고 머리를 숙이고 싶은 거야. 그런 의미의 불상인데 무슨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왜 지는 그 부모 사진을 모셔놓고 기일날 부처님 사진 보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무슨 뭐 부모하고 살았던 것을 상기하고 그러느냐고. 저기 외국에 있는 가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부모 사진 딱 꺼내놓고는 눈물 흘리고 부모 떠올리고 그냥 그날은 아주 흐뭇하게 부모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지 않습니까? 불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처님 사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염주도 가지고 다니고 불상도 모시고 호신물도 가지고 다니고 부처님 사진도 작은 거 뭐 수첩에다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철딱선이 없이 왜 그렇게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참. 그렇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치를 제대로 알고 보면은 하나도 그 알량한 중생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에 뭐 그렇게 제대로 알았다고 그렇게 지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참 비판을 하고 뭐라고 해서니 참 너무 가소롭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깨우쳐 줘야 돼요. 우리는 비판을 할 게 아니고 아이고 저 인간들 참 무식도하다 이럴 게 아니고 그 인간들 전부 깨우쳐줘야 돼.
그런 이치를 가지고 깨우쳐줘야 돼. 예. 무운제열에 보승존이 모든 열에께서 널리 높고 수승하고 높은 분이 일체 공덕계 성취하사대, 일체 공덕을 다 성취하사대. 열에는 공덕을 참 누구보다도 이치를 잘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온갖 공덕을 다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그런 이치를 다 우리가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비허공 불분별하고 마치 허공이 분별하지 않고 안음과 같이 보살이 이차로서 소발심이로다. 높으신 열애께서 높으신 열애께서 모든 공덕을 다 성취하고 있어. 그렇지만은 허공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네 허공 내 허공 그거 없어요. 네 허공 내 허공 괜히 갈라놓고 영공을 침해했느니 어쩌느니 알량한 중생들이 그래 사치 분별이 없는 거야. 허공에는 허공에 무슨 분별이 있어요. 그와 같이 부처님의 공덕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런 이치를 알고 보살이 이것으로서 발심했다 초발심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십종역이라 이것도 역시 이제 보살이 처음 발심한 까닭을 쭉 이제 십력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처음에 이제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들을 난 처음에 내가 어떻게 됐지? 불교하고 어떻게 인연 맺었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 떠올려 봐요. 저는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은 내가 사는 그 영덕 그 남산동에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옆에 불국사 말사 덕흥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주 이제 놀려 가고 또 절에는 이제 과일 나무가 있고 그래요. 가서 뭐 주짓수님 모르게 과일도 훔쳐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할머니는 거기에 뭐 제가 들었다 하면은 그때는 절을 뭐 보통 3일씩 해요. 최소한 3일씩 하는 거라. 그럼 할머니가 거기 가서 살아가만 3일씩. 3일씩 사는 거야. 뭐 시골에서 뭐 놀이거리가 할머니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노인당도 없을 때라. 아예 절에 가서 사는 거야. 평소에도 잘 다니지만 무슨 절에 끈만 있으면 그 핑계대고 이제 가서 사는 거야. 뭐 아이들 보고 뭐 쌀만 뭐 한 말 그 치고 오느라 하면 뭐 한번 쳐다 주면 되니까. 그럼 뭐 한 3일 있다 와도 되니까. 그래 이제 스님 연불하는 거 보고 바라춤 추는 거 얼마나 볼만합니까. 재진에 뭐 레이 바라춤 추고 뭐 풍화 울리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아주 자주 드나들었어요. 근데 우리 또래되는 스님이 그 계셨어.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깨놓고 말씀드리는데 지관 스님, 그 유명한 지관 스님의 이복 동생이라. 나중에 알았지, 나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것도 여러 해 뒤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모르잖아요. 가니까 그런 아주 이쁘게 생긴, 지관 스님도 이쁘잖아요. 이쁘게 생긴 그런 우리 또래 스님이 있는 거야. 아주 그 똑똑하고 연불도 잘하고 그래. 그래, 그 스님이 또 불교에 대한 이야기 이제 우리인데 자기 또래인데 이야기 해준다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초발신 자경문 3일 스심은 천재보여 백년 탐문은 일조증이라는 소리를 자 이렇게 얽고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해석을 탁 하는 거야. 얼마나 근사하게 들리는지. 나는 어려서 서당에 다니면서 그 천자문 다 외우고 명심보감 다 외우고 동몽선습 다 외우고 그랬거든요. 수학을 좀 배우다 말았어. 그러니까 이게 귀가 좀 열려가지고 알아듣는 거야. 그만 완전히 뿅 간 거야. 3일 스심은 천재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증이라. 보통 절에는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그게 새겨놨어요. 3일간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고 백년 동안 탐한 물질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된다. 티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들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내가 막 빠져가지고 좋아하니까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 하듯이 또 한 구절을 딱 던지는 거야. 그건 뭔가 하니 설화 장자에 나와 있어. 장자를 설화로 이야기한 구절인데, 화오하피 나나고리오 지인지면 부지심이라.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호랑이를 그려. 호랑이를 그리지만은 그 가죽은 그려도 뼈는 못 그린다. 아, 근사잖아요. 뼈는 못 그린다. 사람이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도 그 얼굴을 알지 그 마음은 알지 못한다. 화오하피 나나고리오 지인지면 부지심이라. 사람이 사람을 아는데 얼굴을 알지 마음 아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 이치를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 10대야 우리하고 같은 또래. 10대 뭐 17살이나 그렇게 됐을까. 아, 그런데 일찍이 절에 와서 아주 동진추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연불 배우고 그런 거 초발심 자연문 배우고 그런 이야기 이제 선배 스님들로부터 배워가지고 지도 감동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좋다고 늘 외우고 있다가 이제 내가 한마디 하니까 딱 던져주니까 귀가 속히 돼가지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걸 보니까 옳지 이제 한마디 잘 낚았다 싶었는지 마지막 구절을 그렇게 탁 던지는 거야. 열반경에 설산동자가 나찰인데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 구절 듣고 마지막 구절 그걸 듣기 위해서 몸을 던졌잖아요. 몸을 던져서 그 마지막 구절 근사한 구절이 있을 텐데 왜 그 앞에 두 구절만 사국에는 이제 네 구절로 돼야 되니까 왜 그것만 하냐고 하니까 나찰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말 못하겠다. 이 법문이 하도 무거운 게 돼가지고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도 무거운 것이 돼가지고 내가 마지막 구절을 설명하려면은 그 뭘 좀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나는 사람의 피를 좋아한다. 그것도 뜨거운 피를 좋아한다. 그거 안 먹고는 내가 못해주겠다 해가지고서 하니까 그럼 내가 이 피를 바칠 테니까 설에 주기로 약속을 하자. 그런데 내가 먼저 피를 줘버리면 내가 마지막 구절 듣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쩌냐. 그러니까 내가 틀림없이 줄 테니까 있는 힘 다 해가지고 마지막 구절 전해주시오. 생멸멸이 정멸위락.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야. 생멸멸이 생멸이 멸해서 다 하고 나면 생사 생멸 이것이 끝난 그 자리에 정멸한 자리가 있다. 우리는 전부 생멸 상태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호흡 호흡 끊임없이 호흡도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온갖 것이 전부 생멸 생멸이야. 생멸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그것이 끝난 자리에 그것을 떠난 자리에 정멸한 자리가 그게 즐거운 자리다. 열반의 자리다. 이 구절을 턱 이제 설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선제동자가 장관 내 이 몸을 바쳐서 들은 법문인데 내 혼자 들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그 손을 물어가지고 이 피를 내가지고 그 다 벽에다가 돌 벽에다가 막 썼어. 피를 내가지고 그 구절을 두 구절을 쓰고는 이제 됐다. 내가 여기서 올라가서 뛰어내릴 테니까 당신 내 몸을 받아 먹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툭 뛰어내렸어. 뛰어내리니까 나찰이 이제 탁 그 설산동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 공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아주 참 극적인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라. 그와 같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거야. 그래 이 스님도 마지막 구절을 그렇게 화와피 난화고리요 지인지면 부지심이라. 사람이 호랑이를 그리는데 그 가죽을 그리지 뼈는 못 그리고 또 사람의 얼굴을 알지 그 마음은 모른다. 그 이제 그 장자 설화에는 뭐 별별 이야기가 많죠. 그 장자가 죽었는데 뭐 죽기도 장애도 치르기 전에 뭐 그 부인이 뭐 어쨌다는 등 뭐 하는 그런 이야기하며 또
어디를 이제 가는데, 길을 가는데, 묘에다 잔디를 심어놨는데 거기서 부채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부채질을 하느냐. 잔디가 빨리 말라 죽어야, 우선, 제출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잔디가 저렇게 파랗게 살아있어가지고는 차마 체면상 못하였다. 그런 어떤 인간의 심리를 표현한 말이라, 그게 전부가. 아무튼 그 얘기까지 듣고는 내가 결심이 딱 굳어져가지고는, 더 이상 앞도 뒤도 볼 거 없었어요. 집에서 도망갈 날짜, 그 기회만 보는 거야. 마침 그날이 장날이었어. 전부 이제 장에 간다고 동네 사람들도 다 가고, 부모들도 없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장으로 버스 타는 곳으로 가면 혹시 만날 수도 있을까 염려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다리, 물 건너가지고 차가 이제 주차장에서 내려와가지고 한 2km쯤 이제 지나면은 서는 장소가 있어. 그리로 갔어. 어렸어도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가지고는 그러면 아무도 안 본다 해가지고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도망 나온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발심하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여러 동기가 많아요. 그 이제 대개 이제 일반 신도님들의 50% 넘는 경우를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데 50% 넘는 경우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게 동기가 돼서 발심을 했다. 아주 많아요, 그게. 많죠? 여러분들,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발심의 동기가 있겠는데, 여기는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 자녀들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소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불교 TV를 보면은 절마다 광고를 하잖아요.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걸핏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적어도 오고 그래요. 편지도 오고 그래요. 광고뿐만 TV에 광고만 내는 게 아니고.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소원 틀림없이 들어주는 절이라면은 그 절에서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도록 이런 기도를 왜 안 하는가? 무슨 기도냐? 하루에 만 명씩 오고 그 만 명이 1억 정도 절에 놓고 간 그 기도 왜 안 하노? 그 기도만 하면 그 TV에 광고 낼 거 없지 않냐? 들어준다면 한 가지. 하루에 1만 명 오고 1억씩 떨어뜨리고 가도록 하면은 그 기도만 들어주면 끝날 거 아니냐. 광고 내고 자시고 할 거 있나. 지지심이 나와서 그 기도 하면 될 텐데. 안 그래요? 하루에 1만 명씩 와가지고 1억 정도씩 떨어뜨려 놓고 가는 그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면 끝나잖아요. 그런 기도는 왜 안 하는 거 하고 궁금해가지고 늘 내 혼자 그 생각하는만. 내 같으면 그 기도 할 텐데. 그 기도. 하루에 1만 명씩 와가지고 1억 이상 떨어뜨려 놓고 가면은, 그러면 간단할 텐데, 왜 그 기도는 안 하고 저렇게 호객 행위를 하는가. 그래, 이제, 내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 이제, 세상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있잖아요. 수십억 인구가 전부 핸드폰 하나 가지고 노는 세상이 됐는데, 그 얼마나 발전했기에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까? 짧은 시간에,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발전해버렸거든. 불교는 왜 발전 안 하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은 말하자면은, 유선전화하고 요즘 핸드폰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다. 물론 유선전화 초기에는 큰 공이 있었고 좋지만은 지금 핸드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천만 배 이상 발전해버리고 천만 배 이상.
요즘 뭐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잘 안 해. 예. 귀에 영향도 있고 안 좋아 전자파. 그래서 문자로 보내면 돈도 안 들고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또 근거가 남아. 근거가 딱 남기 때문에 내가 언제 전화 그런 소리 했어. 그런 소리 못 하는 거야 이제. 근거가 남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발전했는데 짧은 시간에 우리 불자들 마음도 불교에 대한 그런 이해도 그렇게 발전을 하면 훨씬 소득이 클 텐데 첫째 소득이 커. 발전하면 소득이 커. 그런 정도 등등도 또 이렇게 뭐 익숙한 관계에서 이야기하지 내가 뭐 낯선 데 가서 어찌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이 속에 있는 소리 한 번씩 하고 살아야 그게 이제 간도 안 나빠지고 좋죠. 속에 꼭 하고 싶은 소리 있는데 못하면 그게 간이 나빠져. 간이 나빠져. 그 내가 스님들 간이 안 좋아서 열반하신 스님들을 그 전부 리스트를 작성해 보니까 전부 훌륭한 스님, 점잖은 스님, 아주 공부 잘하는 스님, 절대 남인데 싫은 소리 못하는 스님, 그래도 안 그런 차고 사는 스님, 그래서 늘 존경받는 스님, 그러면서 자기 속은 썩어 들어가고, 그런 스님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화를 낼 경우에 화를 내면은 상대에게는 아주 안 좋지. 상대에게는 아주 안 좋지만 자기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뭐 어느 게 꼭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사실은.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는 자신은 없어. 그렇지만은 그런 상반된 두 가지 길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이제 화를 잘 내서 뭐 합리화 시키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요. 십종력이라 열 가지 힘, 삼세인과 명의쳐요.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우린 모두가 인연, 과보, 인연, 과보, 원인과 조건과 결과와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과보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시처 옳은 도리다 그 말이 시처는 옳은 도리다 그런 뜻입니다. 첫 구절이 그게예요. 삼세인과 왜 그렇게 생겼어? 과거에 내가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지은 대로 그렇게 생겼다. 왜 그렇게 나는 병이 들었냐? 과거 내가 병들 인연을 지어서 병들었다. 이거 냉정하게 뭐 내일이든 니일이든 냉정하게 우리는 이치는 진리는 냉정해야 돼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구 뭐 체면 보고 뭐 내 체면 보고 그렇게 해서 이치에 안 맞는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부 삼세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무슨 전생뿐만 아니고 금생도 마찬가지. 전생 저전생. 그게 이제 수년, 순생, 순후보라고 해서 우리가 금생에 지으면 금생에 받는 것도 있고 다음 생에 받는 경우도 있고 아주 많은 생을 지난 뒤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복을 짓는 것도 그렇고 악을 짓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래요. 사업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해서 바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몇 년 뒤에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몇십 년 뒤에 혹은 후손이 그 음덕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제 명심보감에는 그런 말이 있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후손에게 물려줘봐야 그 꼭 지킨다고 보장할 수 없고 책을 많이 쌓아놓고 책을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그거 다 본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느니 차라리 음덕을 쌓아서 명명지중에 그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모르는 가운데 분명한 어떤 그 이치가 있는 그 음덕을 쌓아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길이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세인과 이게 이제 그런데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교서적으로서 제일 많이 읽히는 게 그 명심보감이잖아요. 명심보감 첫 구절의 인과 이야기라. 첫 구절의 인과 이야기. 개선편이라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과보를 받는다. 그 말이 그 명심보감 첫 구절이잖아요.